지긋지긋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길었던 폭염이 슬슬 물러날 기미가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일부 충청 지역은 폭염 경보가 주의보로 완화되기도 했는데요. 남부 많은 지역은 여전히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지만 중부는 살짝 구름이 끼어 있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차츰 받으면서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오겠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강원 영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그 밖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경남 동해안과 제주도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어제와 비슷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춘천 33도, 청주,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비가 오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부산 25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 서울, 청주 29도,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 30도, 대전, 광주도 30도,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했던 열대야도 물러나고 폭염도 차츰 누그러질 텐데요.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영동과 영남 지역에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